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복싱 노승우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월보를 활용한 운동을 여러 개 배워볼 거예요. 스피드나 펀치력에 관련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외의 유명한 뭐 복싱 사이언스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많이 반영된 운동이긴 한데 모든 회전 운동에 필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네. 일단은 던지기. 이게 지금 몇 킬로짜리죠? 이게 3킬로짜리 이제 월볼이에요. 월볼. 네. 월볼 또는 메디신볼로 우리 진행하시면 돼요. 네네. 우리 던지기 운동을 할 때에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최선의 노력, 최고의 힘을 이용해서 던져야 돼요. 네. 그냥 던지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 제 힘이 100이라면 110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서 하나, 둘, 셋, 뿡! 던지면 되는 거예요. 복싱 전일 위해서 우리가 복싱 자세를 취해도 돼요. 서서 던지기는 제자리에서 던질 수도 있고 복싱 스탠스 자세에서 허리 회전을 적용해서 던질 수도 있어요. 가슴 옆에서 팔꿈치 위치시킨 상태에서 손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퉁! 그렇죠.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살짝 상방으로 던졌는데 원래는 수평면에서 직진으로? 그렇죠. 수평면에서 맞추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퉁! 이거가 어디에 좋은 거죠? 우리가 이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그래서 근육이 빠르게 단축하면 파워도 세지고 스피드도 빨라지겠죠. 순발력과 근력 생성의 목적을 두고 트레이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복싱으로 접목을 하게 되면 네네. 순발력과 파워가 증가한다는 건 어디에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스트릿도 가능하고 이 전이 동작에서 훅, 뭐 어퍼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몇 번 정도 해야 될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최대 노력으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던지자마자 던질 때 그쵸? 최대의 힘으로 던져야 돼요. 엄청 열심히 던져야 돼요. 세게 던져야 되죠. 던지고 나서 돌아오고 바로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회복이 된 시간 체크 한번 해보고 한 10초, 20초 걸리면 회복 다 시켜놓고 다시 던져주면 돼요. 엄청 강하게. 그렇죠, 강하게.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하냐? 내가 엄청 강하게 처음 같은 힘을 낼 수 없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한 몇 회 정도? 일반적으로 한 30회 이하로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회 이하? 꽤 많이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일반인이랑 선수랑 너무 격차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퍼포먼스가 높은 선수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고 한 10번에서 30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1단계 동작이에요. 여기서 크로스오버 스텝이나 전진 스텝, 백 스텝을 활용하여서 좀 더 강하게 날릴 수도 있어요. 모든 스텝 활용한 그 월볼 던지기는 플라이어 매트릭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이어 매트릭은 늘어난 거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수축하는 걸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전진 스텝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공이 밀린단 말이에요. 가슴에 힘이 들어가죠. 빡!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죠.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은 전진! 빡! 야, 이거는 근데 벽이 있어야 되겠다. 벽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사람이 받아주면 돼요. 사람이 받아줘서 서로 이렇게 파트너 운동을 해도 좋겠죠. 이제 백스텝에서 할 부분은 백스텝 하게 되면 반대로 역을 먹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빡!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백스텝 빡! 오, 조심! 오케이. 어쨌든 이런 전진 스텝과 백스텝을 활용해서는 서서 던지기보다는 좀 더 강한 퍼포먼스를 만들 수가 있죠. 다음 운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운동이 있어요. 예. 이 운동을 단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져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운동이. 최대 순발력을 발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신경계 활성화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벽밀기. 벽밀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벽밀기는 그냥 우리 복싱 스탠스 잡은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그냥 스쿼트나 우리 기마 자세의 자세에서 하셔도 돼요. 우리 정면, 관상면 벽밀기를 할 건데 벽을 대어주고 복싱 자세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쭉 밀어주는 거야. 이게 다예요. 이 상태에서 쭉 5초, 4초, 3초, 2초, 1초 잠깐 쉬었다가 이게 월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벽에다 밀면 안 돼요? 펀치에서 타점을 정확히 한 곳에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손바닥으로 하거나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분산이 돼요. 근데 월볼 같은 동그란 물체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분산이 돼, 그러니까 방향이 무너지지가 않죠. 정확히 밸런스도 잡고 그렇죠. 한 곳, 한 방향을 우리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월볼이나 메디신볼 아니면 주먹을 쥐고 글러브를 끼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글러브를 끼고 그냥 해도 돼? 네, 그렇죠. 백글러브 같은 걸 끼고 하면 되겠죠. 사람 때리는 거 말고.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힘들어요, 이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거 또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이것은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운동이란 말이에요. 네. 순발력이 100밖에 안 된다면 110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밀어줘야 돼요. 아, 강하게 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운동의 특성상 5초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초 버텨주고 숨을 멈추고 해야 돼요. 그렇죠. 숨을 멈춰야 되고 쉬어도 되는데 내뱉으면서 하셔도 되는데 5초 하고 나서 힘이 아마 풀려 있을 거예요. 네. 5초 해서 이것도 한 다섯 번 정도? 요거랑 아까 전에 말했던 공던지기를 그렇죠. 같이 이걸 해주고 바로 공던지기 들어가면은 PAP 시스템이라고 예. 운동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걸 하고 나서 2분 이내에 저걸 들어가시면은 좀 더 고강도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5회하고 네? 저거를 던지기 하고 맞습니다. 쉬었다가 또 5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이거 먼저 하고 그냥 다 해버리고 예. 저거 위주로 해서 끝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런 피지컬 트레이닝은 신경계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 예. 아까 말했듯이 최선의 운동이잖아요. 네. 웨이트를 먼저 하냐, 복싱을 먼저 하냐에 논란이 많은데 이걸 먼저 하고 복싱을 하는 게 맞고 예. 자, 또 있습니까? 메디슨 이 월보를 활용한 같은 아이소메트릭 운동인데 예. 코어 회전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측면에서 이 상태에서 기마 자세로 옆으로 그렇죠. 이거를 팔을 다 펼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가 좋은 힘, 모멘텀을 좀 짧게 만들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힘을 주고 예. 버티준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스탠스는 그냥 그렇죠. 편한 스탠스. 자세. 그렇죠. 다리가 바닥에 딱 박혀 있어야겠죠. 예. 다리 편하게 놔두고 상체는 살짝 숙여 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힘을 주시게 되면은 예.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 로테이션 회전 운동을 한다면은 예. 훨씬 더 폭발적인 회전력이 생기겠죠. 요거는 한 몇 회 정도. 이것도 병맥이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네. 한 5회에서 네, 그 정도 다섯 번 정도만. 나도 이거 꼭 복싱 하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좋아요. 되게 기구 들어갈 것도 없고 사실 그냥 글러브 끼고 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글러브 끼고 밀어도 되죠. 네. 벽만 있으면 밀죠. 네. 또 있나요? 아까 여기서 측면 벽밀기 했었죠? 네. 그러니까 월볼 던지기도 다시 회전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 네. 메디슨 볼 잡고 도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정말 쉬워 보이지만 네. 우리 관성의 법칙이 여기서 돌아가면 얘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빡빡빡빡빡. 지금 이 볼에 대한 보상이 엉덩이로 나와요. 네. 사실 저는 운동 안 해요. 정말. 네. 그래서 지금 보상이 나오는데 네,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죠. 코어를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퉁. 퉁퉁퉁퉁퉁퉁. 그렇죠. 이 정도만 진행을 하더라도 이 체육관에서 하면 좀 웃기겠는데? 아, 웃기나요 지금? 아. 혹시 그 바벨이나 이런 걸로 해도 돼요? 덤벨이나 예, 덤벨. 그 원판 예.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 좀 더 좋은 거는 워터백 물이 들어간 걸로 하면은 좀 더 강한 저항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니 골로피키니 이거 하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외국에서는 이런 피지컬 트레이닝 분야가 상당히 예. 뛰어나요. 한국에서도 인기 종목 뭐 축구나 배구 뭐 이런 농구 같은 거에서는 피지컬 트레이닝이 접목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없고 저도 이제 좀 모르겠어요.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복싱 쪽으로 피지컬 트레이닝 접목하는 거는 사실 되게 선구자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정확한 설명은 노승우 트레이너 유튜브에 가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운동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월볼 던지기 한번 해볼까요? 피지컬 트레이닝 분야에서는 이 상태에서 예. 갔다가 아까 트위스트 했죠? 예. 이 통제 시켰다가 던지는 걸 그냥 바로 던져버리면 돼요. 쓱! 빡! 이 정도만 진행을 해도 돼요. 사람이 같이 던져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던져주면 더 도움이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 파트너가 던져주면 좋은 게 뭐냐면 예. 외적 저항을 제가 일부러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발생한 저항이 아닌 외부에서 생성된 저항을 통제시켜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날라오는 반발력이 있어요. 그렇죠. 탄성을 예. 더 이용하시죠. 빡! 그렇죠. 빡! 바닥이 좀 미끄러워. 빡! 빡! 와 이거 둘이서 하면 재밌겠다. 나도 그렇죠. 같이 하면 파트너도 같이 하면 좋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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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빡! 빡!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 건 제가 틀렸어요. 왜요? 다시 한 번. 왜 그러냐면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몸으로 받자. 늘어나는 거를 통제시켜서 던져야 되는데 몸으로 받았어요. 상대한테 던져질 때는 이 가장자리 쪽으로 던져서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복싱 자세로 해볼게요. 이쪽 네. 방향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이렇게 멈춰주는 것까지 가지고 최대 힘을 발현한 순간에서 우리가 회복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것도 한번 하고 좀 최고의 노력이니까 사실 힘들어가지고 한번 더 반대 네
다시 이런 느낌이죠? 이쪽 해볼게요. 좀 쉬었다가 네. 툭. 이런 느낌으로 네. 이거를 하게 되면 펀치의 회전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네, 우리 몸통 회전력이 좀 더 강해지고 네. 관련된 근육들도 회복하는 포지션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보여주십시오.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선수 트레이닝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뺐다 치는 거에 대해서 약점이 좀 나오더라고요. 타이밍이 좀 느리다 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제가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된다 라고 네. 표현을 했고 밸런스를 잡기 위한 밸런스의 탄성력을 가지기 위한 트레이닝이에요. 네. 우리 움직임은 상지의 움직임이에요. 예. 하지만 하지도 좀 써질 건데 하지는 웬만하면 안전근 역할을 하시면 돼요. 만세했다가 내려 찍으면 돼요. 예. 이게 끝이에요. 살짝 전방으로 보내도 되고 일단 제가 해볼게요. 앉으면서 빵! 그렇죠.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등 근육과 복부 근육에 큰 힘을 키울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숙박이나 이런 거에 순간적인 순발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네. 코어 힘을 길러가지고 순발력을 좀 강하게 기르면 그렇죠. 우리가 백스텝을 한다는 거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몸이 뒤로 가려고 하는 거를 네. 통제하는 거 복부거든요. 이런 걸 잡아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적인 탄성력. 방금 보여드린 건 되게 쉬운 거고 이것도 허리가 아프신 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몸을 뒤로 제끼는 동작은 아니고 네. 만세한 상태에서 살짝 뒤로 살짝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팔이 다 펴지면 통제가 어려워요. 팔 살짝 굽어주고 앉으면서 빵! 앉으면서 배의 힘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배의 힘과 순수한 배의 힘은 한 100밖에 힘을 못 쓰면 은 네. 앉을 때 그 가속력까지 생기겠죠. 그럼 110의 힘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더 높은 신경계를 건들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요거는 얼마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이것도 최선의 노력으로 다 해가지고 네. 처음과 같은 힘이 안 나왔을 때까지 하시면 되고 이것도 항상 뭐 10번에서 30번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비슷한 게 해머로 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해머로 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상당히 그죠. 비슷한 부분인 그죠. 거고 비슷하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은 같은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랑 다르게 또 응용 동작이 가능해요. 네. 이걸 던져주는 걸 제가 잡아서 내려 찍으면서 던질 거예요. 네. 최대 신경을 건든다고 했어요. 네. 그거는 아래에서 저를 위쪽으로 던져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슬램덩크 하는 것처럼 잡아서 아 그쵸. 오케이 오케이 한번 근데 이거를 위로 말고 살짝 이쪽으로 보내주면 제가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아 오케이 슬램덩크예요. 제가 잘못 던졌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를 다시 잡고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아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운동. 이건 뭐 파트너와 호흡 맞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런 그런 식으로 네 데뷔 준비하셔야겠네.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농구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복부하고 등 근육 네. 발달이 좋고 특히 코어의 탄성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하얘져 보세요. 아 지금 호흡이 탄수가 좀 곤란합니다. 아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국의 모든 복서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그날까지 노트복싱은 함께합니다. 펀치 화이팅! 오케이. 노트복싱인가?